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에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주도는 봄이 올 듯 말 듯 하고 있고 또 며칠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역시 제주는 제주구나 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봄이 와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백신도 맞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엔 서울에 갑니다. 저희 반려묘인 나무 MRI를 찍기 위해서인데요. 아쉽게도 제주도에는 CT가 한 대 있고 MRI는 한 대도 없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요. 긴 비행과 뭐 낯선 환경 그리고 병원까지 가야 하는 나무가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다녀와서 또 오프닝에 경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후원사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한의사와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영양제 이거면 댕냥입니다. 눈 건강에 잘 보인댕, 피모 건강에 보드랍댕, 관절 건강에 잘 달린댕, 종합 건강에 힘이 난댕, 장 건강에 속편하댕 다섯 가지 종류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댕냥 오피셜에 가셔서 영양제 정보와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댕냥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새로운 로스팅기로 볶고 만든 드립백 6개들이 세트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되게 일찍부터 후원해 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고 계셔서 게스트분들이 정말 이 커피를 가장 만족도 높게 꼽아주시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된 아일랜드 조르바 여행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요. 새 공간도 최근에 다시 오픈했으니까 제주도에 오시면 들러보시고요. 또 계신 곳에서 마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해서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에코방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캣방에서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또 늘 응원하고 있는데요. 캣방 에코방석은 팟빵이나 인스타 청취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또 혹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보내드린다고 하고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 인스타그램 영문으로 han_copy 찍고 DM으로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꺼번에 보내겠다고 조금 시간을 끌다가 누락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 용품 캐치에서 캐치스틱 10개를 후원해 주셨어요. 사이즈는 대중, 소 이렇게 세 가지로 보내주셨고요. 저번 주에 말씀해 드린 대로 절반은 방송에 나와주시는 고양이 묘주분 게스트분께 또 절반은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치 또한 네이버 스토어팜이 있으니까 반려동물 식탁이나 또 캐치스틱이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출연자인 할망 작가님이 할망 로드전 하실 때 만드신 엽서를 주고 가셔서 선물로 드릴 때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쓴 책이죠. 출판사 판미동에서 나온 호흡으로 탐나 생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니나기 후원이나 또 협찬 광고,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 한카피로 오셔서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출연하시는 할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망님은 니나기 최초로 내 새끼가 없는 분이세요. 대신 내 새끼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내 새끼 없이 니나기에 출연하게 되신 건지 오늘 모셔서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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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람 오늘 엄청 많이 불죠. 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또 여기다가 또 제가 모자를 임보를 맡겼네요. 임시 보호를 맡겼습니다. 어디다가 맡기셨나요? 여기 근처에서 맡겼네요. 슬로트릭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꼭 네. 찾아주셨으면 네. 감사드리고 못 찾더라도 뭐 어느 분이 따뜻하게 쓰시면 지금 오시는 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쓰고 있던 모자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많이 다룬 분답게 임시 보호라는 말을 쓰셨는데 제가 산책하다가 혹시라도 네네. 발견하게 되면은 잘 네. 보관해놓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때가 3월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할망님이 지금 들어보니까 5주 동안 제주도에 네. 있다가 사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네네.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녹음 일정을 잡았는데 일단 급하게 잡은 일정임에도 흔쾌히 출연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통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세한 내 새끼 소개를 부탁드리는데 할망님은 내 새끼 소개할 게 지금 일단 없으니까 자기 소개를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고양이를 위해서라면 팔, 다리도 내주고 네. 마음까지도 다 주는 호구 언니 할망이고요. 제가 제 새끼는 없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고양이를 내 새끼만큼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는 치료해서 남의 새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입양 보낸 새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 큰 특히 볼이 넓은 고양이한테 진심이라서 자주 사랑에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밀당에선 지지만 밀당을 즐기고 예, 있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고양이가 있는 골목을 여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과 고양이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고 고양이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고양이를 위한 작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되게 많네요. 고양이를 일단 스토킹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고양이를 스토킹하시고 네. 그들을 사진 네. 불법 촬영하시고 네, 대신 모델비를 드리고 있어요. 모델비로 네. 이제 뭐 추류 같은 거, 네, 뭐 사료나 뭐 닭고기나 그런 네, 걸로 이제 퉁치고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러스트도 좀 그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차차 얘기를 네. 드릴게요. 네, 할망님이 지금 닉네임이 할망님이세요. 네, 할망이 제주 방언으로 할머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언뜻 봐도 할망님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네. 닉네임을 할망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붓기로 활동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할망이라고 짓게 된 거는 엽서를 제가 그림을 제주 좋아서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주 남쪽에 너빌레하우스라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엽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뒤에 보통 저작권, 뭐 제작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름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닉네임을 하고 싶었는데 직장에서 별명이 할멈이었어요. 할멈. 네, 할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그림이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찾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할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부캐가 돼버렸네요. 네네. 카피라이트를 찾다가 네. 그래요. 근데 할멈이라고 부르는 건 뭐 너무 어른스러워서일까요? 직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혼자 독립해 살고 있어서 독거할멈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네. 할망은 저는 할망망구. 아. 할망구의 망구였어요. 아, 그래요. 그 초등학교 때 너무 어른스러운 그러니까 좀 애늙은이 같은 이야기를 네. 한다고 망구라고 불렀었는데 뭐 비슷합니다. 할망이랑 망구랑 지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할망님 이제 제가 그 인스타를 보니까 닉네임 옆에 할망캣이라고 붙여서 인스타 아이디가 할망캣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나만 없어 고양이이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닉네임에 캣을 쓰시고 또 프로필 사진도 고양이로 해뒀는지 네. 궁금합니다. 뭐 많은 분들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고양이 사진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할머니 될 때까지 고양이하고는 뗄 수 없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캣을 최근에 붙였어요.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저작 그 부분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붙일 때 이제 원래는 할망16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의미가 없어요. 16년도에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은.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캣을 붙이게 됐고요. 그리고 프로필에 있는 고양이 사진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구조한 고양이 아, 의미가 있네요. 예, 미로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땐 제가 진짜 고양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많이 미안했고 이제 병원에서 아프게 이제 보냈던 아이라서 이제 잊고 싶지 않아서 프로필 사진을 미로 고양이로 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6보단 캣이 훨씬 어울리고 또 네네. 미로라는 친구도 또 사연 중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궁금해 하신 분들은 인스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할망님을 알게 된 게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오시는 그 단골 게스트분께서 작가님의 팬이셨어요. 뭐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네. 그분이 외국 사시는 분이셨는데 작가님 전시를 보려고 일부러 네. 찾아가신다는 거를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할망 작가님을. 근데 어찌저찌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주보고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데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럼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 또 프로필을 보면은 길 위에 고양이를 뮤즈로 그림과 사진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양이 로드라는 이름으로 길에서 만난 고양이들 사진도 찍고 또 엽서도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또 수익금으로 유기묘와 길고양이들에게 후원도 하시고 구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 직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근데 작가로서의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작가 일을 하시면서 직장 일을 하시는데 또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크기를 좀 정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같고 제가 17년도부터 이제 전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9번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구조에서 입양 보낸 아이도 여럿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에 집중을 못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아 쫓겨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정말 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만약에 그렇게 시기에 집중되지 않는 시간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고양이 그림 그리고 촬영한 사진으로 이제 만든 제작물로 판매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제겐 참 설레고 행복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으로 아픈 아이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보람되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복잡대가 물론 있지만 아픈 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어하는 시기가 뭐 없을 때는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직장 동료분들은 지금 할망님이 부캐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네. 걸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있고요. 네. 대신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면 제가 언팔을 하고 있어요. 차단을 네네네네 하시는군요. 네네.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언팔했다가 최근에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한 분은 제가 허락을 해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너무 고향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리고 제가 뭐 세세하게 다 글을 담다 보니까 뭐 아이 뭐 병원에 갔다 뭐 아이를 구조해서 인보처에 보냈다 뭐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제가 일에 뭐 소홀하지 않을까? 그치? 물론 그런 게 네, 아닌데 네,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네, 책을 네,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사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예, 하고 싶어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아니면은 좀 끈질기게 들어오시는 분 계시면 그냥 계정을 하나 더 파시는 게 요즘에는 또 계정도 쉽게 늘리더라고요. 저도 한 5개 갖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중생활 한다는 건 아니고 업장들 이렇게 네. 뭐 잡화점도 제가 계정 갖고 있고 막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대 5개까지 되거든요. 계정 부자시네요. 네. 그러니까는 회사 전용으로 만들어도 부지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계정에도 고양이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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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오셔도 또 길 위에 고양이들을 찾아다니고 또 이름도 네. 붙여주시고 네. 구조도 하십니다. 네. 근데 전생에 고양이였을까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까지 고양이를 좋아하시고 또 구조 네. 활동을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고양이한테 전생에 뭐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빚이 있나? 네, 그랬거나 뭐 정말 많이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해서 여기 와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예,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강아지도 키웠고 집 마당에 이제 고양이도 있었고 아버지가 동물 좋아해서 앵무새도 키우고 동물하고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귀엽게만 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된 것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데 소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물하고 이제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거는 이제 사진을 취미로 갖게 되면서 우연히 이렇게 피사체를 달동네? 찾다가 네, 달동네를 그냥 다니는데 뭘 찍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 뒷모습이 딱 나타났는데
너무 되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쫓아다니게 됐어요. 근데 사실 고양이는 쫓으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도망갔다가도 저쪽 골목에서 빼꼼하고 내밀고 이런 게 너무 얘가 나랑 밀당하나 막 연애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다시 어렸을 때 키웠을 때는 그냥 진짜 잘 몰랐던 그런 감정을 고양이가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가방에 사료나 간식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게 된 것 같아요. 골목을 여행하게 됐죠. 여행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사실은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면서는 고양이가 없는 데는 여행을 가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고양이 없는 데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뭐 만나기 힘든데? 고양이 만나기 힘든데? 뭐 그런데 는 잘 안 다니려고 사실은 하고 가능하면 고양이가 있는 데를 많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터키도 그렇고 이제 그때는 그냥 반반이었어요. 그냥 여행을 하고 거기 고양이가 많다고 하니까 고양이도 찍고 싶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또 우리나라랑 다른 너무 예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 고양이들 참 자유로워 보이죠. 그럼요. 좀 다르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육지에서는 사실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다 숨어 있고. 근데 제주 오면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뭐 터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유롭고 애들이 평안해 보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제주를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기고요. 확실히 그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고양이들보다는 애들이 좀 포동포동하고 맞아요. 챙겨주는 분들도 좀 많고 그래서 좀 애들이 좀 예뻐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데 정작 본인의 고양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길 위에 수많은 고양이들을 볼 거고 또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구조도 하시고 또 인보도 맡기는데 정말 갈 곳 없는 아이들도 생길 거잖아요. 인보처를 못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급한 대로 일단 나라도 데리고 있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 소유의 고양이가 없으십니다. 할망님만의 이렇게 특별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반려하는 고양이를 항상 꿈꿔요. 너무 같이 자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항상 드는데 지금은 이제 남의 새끼 만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벅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 아픈 고양이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니고는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산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주택에서 제가 계약서를 쓸 때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조건이 있는 데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구조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었으니까 동의하고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임시보호를 맡을 수가 없으니까 구조를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런 집에 그런 규약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만약에 임시보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아이를 임시보호하고 그렇겠죠. 보내고 어쩌다가 못 보낸 아이는 또 집에 있기도 하고 그러다 어쩌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사를 가면 안 될 것 같은 네. 할망님을 제어해주는 장치 같은 게 되고 있네요. 네. 정하고 들어오진 않았으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아이는 내가 너무 애정하고 또 애정한다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돌보시는 친구들이. 많고 많았죠. 이제 떠난 아이들도 많고 독립을 해서 못 만난 아이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또 못 만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볍게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이제 연애한다고 생각하고 만나고 다니는 고양이는 서울에 연남동에 제 전시했을 때 처음 나타난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바람 씨라는 고양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는 방파제에서 제 전시할 때 메인 사진으로도 걸렸던 맑음이라는 아이를 가장 지금은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바람 씨하고 맑음 씨, 맑음이 둘이 좀 많이 성격이 비슷해요. 머리가 크고요.
그리고 질척이는 성격이라서 저랑 엄청 밀당을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궁디팡팡 엄청 좋아해서 엉덩이만 들이밀어서 얼굴을 보기가 힘든. 네. 그 친구들 만나려고 정말 왔다 갔다 하셔야겠어요. 네네네. 그 친구들은 아나요? 서로의 존재를? 그럼요. 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름 부르면 누구? 둘이? 아니요. 둘은 몰라요.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전에 원래 이쁜이라는 아이를 제가 오랫동안 임시보호 맡겼다가 입양을 보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은 화상통화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람씨하고 우리 맑음이 언젠가 화상통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삼각관계인데 이 정도면은 네네. 그래요. 근데 길 위에 만나는 아이들은 운이 좋아서 뭐 찾아갔을 때 있지만 이번에 여행 왔을 때 맑음이도 꽤 오랜 시간 매주 가서 기다리고 막 하시는 걸 보았는데 또 오늘 봤다고 해서 내일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할망님이 그래서 태그에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태그가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몇 년씩 연을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보도 그려지고 또 아가냥들이 성묘로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고 또 반대로 성묘까지 자라지도 못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걸 보기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또 할망님이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모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해시태그는 길고양이 사진가 김하연 작가님께서 쓰시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문장을 많이 쓰세요. 이제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런 문장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의 삶을 표현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많이 가슴을 쿵 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파서 가고 로드킬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늙어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해시태그를 쓰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쓰면서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캠페인 태그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다들 쓰고 있으면서 알려야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의미로 쓰고 있고요. 이제 저도 아까 미로라는 아이가 이제 낳은 자매가 또 독립을 해서 또 다른 영역 떠났다가 또 임신해서 나타나서 새끼를 또 낳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제 육묘를 또 돕기도 하고 또 입양을 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아이 중에 또 하늘로 보낸 아이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제가 사실 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삽을 사서 진짜 산에 가서 묻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그런 거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도와서 갈 수 있으면 함께 가면 좋겠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또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제주에서는 조천이랑 월정, 이렇게 김녕을 다니시고 서울에서는 연남동 등지를 다니시는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구역이 많아 보이세요. 혼자 활동하시는 거죠? 조직은 아니시고? 고양이를 길에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현 작가님이 하시는 강연이 있어요. 이제 길고양이를 돌보고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줘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다행히 기회가 많이 돼서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거기서 배우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밥 주거나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혼자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밥을 주는 것도 제가 뭔가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연대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줬더라도 누군가 같이 할 수 있게 사료를 같이 제가 뭐 선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드는 환경을 항상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도 한 달 와 있어도 문제가 없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길에서 만난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가능하면 지어주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찐친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사이 정말 더 많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름 없는 친구들까지 하면 네 인스타에 안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이제 올려 뭐 아시겠지만 올리면 이제 여러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시죠. 네 그런 게 이제 몇 번 아이들이 이제 하늘로 떠나는 과정까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한 번씩 여러 번 겪으면서 되게 애정을 많이 갖고 보세요. 너무 이게 감정이 입이 돼서. 근데 그런 거를 같이 겪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바람 씨나 맑음 씨나 다들 이렇게 좀 재밌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많이 올리는데 정말 구조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안 올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름도 지어서 불러주게 되면 정말 정이 들어서 이 아이를 맞아. 진짜 제가 책임지면서 다 모든 아이를 제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 이름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잖아요. 그 제가 네. 그 인스타로 사랑하는 사이, 네. 뭐 애정하는 사이 뭐 네, 이렇게 네. 좀 분류돼 있는 걸 봤는데 네. 사랑하는 사이, 흠모하는 사이. 아, 네. 그다음에 턱질하는 친구 뭐 구조에서 입양 보낸 친구, 하늘에 보낸 친구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만 봐도 한 30마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뭐 30마리가 뭐야? 한 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다고요? 맑음이, 바람이, 가방이, 호동이, 필통씨, 조폭이, 폭폭이, 돼지, 누렁이. 선생님 잠시만요. 네. 지금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입양 보낸 아이들은 물론 구조에서 다 입양을 보낸 네네네네. 친구니까 18아이인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세워봤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저도 좋아하는 이제 나름 예, 덕질하는 네.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 사랑한 아이는 지금 이제 만나면서 인스타 열심히 올리고 있는 맑음이, 친구들이고. 바람씨. 네네네. 가방이 정도. 네네네. 흠모하는 친구는 펜지라는 친구들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브릭스 제주 필통 씨도 있고, 게으른 소나기 돼지도 있고, 네네. 순무도 있고, 히끄도 있고, 네네. 그렇네요. 구조에서 입양 보낸 친구도 되게 많아요. 나초, 금동이, 꽃순이, 장미, 여름이, 조리풍, 가을, 루코, 이쁜이, 안 끝났어요. 귤이, 옹이, 나리, 복순이, 포도, 매실, 레오, 초코, 쿠키까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쁘게 네네. 시간이 모자라시겠어요. 이런 친구들까지 다 보내려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적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네네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금 초코 이름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초코 구조하시고 인보처도 네. 찾고 마켓도 열고 또 아이 수술도 시켜서 입양까지 잘 보내셨는데 초코처럼 입양을 보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읊었지만 네네네. 몇이나 될까요? 예, 18아이가 되더라고요. 네, 예. 많으시네요. 네. 근데 잘 지내나요, 모두? 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연락도 다행히. 다 되고. 네네네. 뭐, 그 아이들에게 하실 말 없나요? 그 아이들에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도 이제 방문탕녀 입양 AS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제 보호자분, 가족분들이 계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그냥 한번 보고 얘가 구조가 필요하다고 구조한 아이는 없거든요. 그냥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찰하고 저랑 이제 소통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 아팠던 아이들 중에 구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잖아요. 입양 보내고. 그쵸. 근데 이제 저 좀 보러 갈까요? 이렇게 하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집에 가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집을 비우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언제든지 제가 입양 보낼 때 얘기를 하거든요. 방문탕료 가능하다. 휴가 내서라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뭐 가까워진 분들은 여러 번 탕료를 가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겨울 이때는 진짜 그 탕료를 다니는 게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두 달 동안 못 들어간 적 있어요. 탕료하느라. 뭐, 예, 임시보호가 길어져서 이제 그분 이제 외국에 이제 한 달 정도 가게 돼서 제가 그 집 가서 한 달 동안 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탕료 신청이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두 달 동안 집에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서 너무 좋죠. 그렇죠. 또 할머니 네. 입장에서 너무 보고 싶었을 텐데 네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도 그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네. 받아서 네. 같이 해라 네. 라고 해서 또 운 좋게 할망님 곁에는 도움을 네. 주는 손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할망님이 여태까지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 소개랑 좀 인사를 좀 전해볼까요? 네. 제가 이걸 적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수상소감만큼 많았을 네, 것 같아요. 수상 대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데 일단 할 테니까 적당히 잘라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이게 한 분 한 분 호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빠지면 너무 또 섭섭한 일이 되잖아요. 정말 수상소감 같나 본데요. 네 해도 될까요? 간략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간략하게요? 네 아, 간략하게 준비한 거 한번 해보세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네. 우선 제주에서는 제가 구조할 때 항상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월정리의 책다방과 언니옷장 언니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뭐 밥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방파제 환경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시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급식소 식당도 계속 매일 차로 가셔서 밥을 주고 계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구조할 때 항상 걱정 없이 임시보호를 자처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반 보내는 아이들 생겼을 때도 사실은 되게 부담인데 이제 제가 아시는 고양이 작가분들이 많아서 같이 아이들 그림도 그려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 영상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초코 이제 아픈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제 병원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엽서로 판매하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자비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엽서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새벽 감성 1집이라는 책방에서도 판매해서 수익금 기부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캣방 후원 니나기 후원 업체이기도 한데 거기서도 후원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기부를 같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마켓을 네. 기획을 또 해주시고 열어주신 브릭스 제주 사장님과 어떤 내 게트하우스 사장님 그리고 얼마 전 니나기 출연하신 육묘 사견 엄마 수희님 온도의 차이 은유님께서 정말 따뜻한 세상이라는 거를 따뜻한 초코마을을 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켓 때 기부해 주신 많은 작가님과 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다녀가시고 구매해 주신 30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수상소감처럼 길어서 분명 빠진 분들도 계시고 네.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시고 지금 제가 사실 리스트업을 봤는데 A4 용지 한 장이 다 찼습니다. 근데 저희 네. 방송에 그걸 다 내보냈다가는 안 돼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네. 방송국에서처럼 시간 없다 돌려라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돌려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할망님 곁에서 할망님이 큰 고민 없이 또 여러분들 믿고서 같이 연대해서 구조하고 또 인보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들을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할망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구조하는 그런 거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할망님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양이를 소환하는 그런 소환술사 같은 그런 또 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도 한번 주무셨던 적이 있는데 장난감이랑 이제 맞다따비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 애들이 마당냥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장난감을 길에서 사는 친구들이니까 너무 자극이 많아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도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아주시고 뭐 맞다따비 위를 막 구르게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원래 안 오던 친구들이 그때 막 7마리 정도 왔었어요. 네. 보통 한 3, 4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7마리 정도 왔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떡하시죠? 이렇게 고양이를 부르는 소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 몸에 냄새가 나나 봐요. 좋은 냄새가. 그리고 가방도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털리고 다니는데 가방에도 항상 좋은 향기가 나서 고양이들이 많이 모이긴 하거든요. 제가 고양이 언어를 따라하긴 하지만 그냥 마음의 소통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뭐 그리고 이렇게 처음이지만 아이들을 만날 때는 소프라노 발성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 이상의 음으로 말하는 거.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은 이제 길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놀아주기에는 좀 안 좋은 시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보다는 이제 카페나 마당 고양이 좀 관리받고 있는 지역에서 있는 아이들한테 놀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맞다따비는 이제 그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우리 오늘 우리 나무도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에 있는 아이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 숨어서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던져줬을 때 갑자기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잠깐이라도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무도 좀 전에 마따따비도 주시고 그 캣닙 사탕이라고 네네. 그것도 주시고 장난감도 하나 또 탁 해가지고 네. 무슨 그 어린이 축제에 가가지고 네. 삐에로 아저씨가 막 풍선 만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네. 정말 엄청 선물을 갑자기 가방에서 근데 가방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메고 오셨는데 아무리 베테랑 고양이 소환술사라고 해도 네. 또 아이들 발톱에 긁히기도 하고 네. 다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제가 일단 잘 피해요. 빠르시구나. 네, 잘 피하는 것도 기술이라고요. 잘 피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사실은 밥 주다가 여기 제주에서 턱에 넘어져가지고 여기 무릎이 까져서 한참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 낫고요. 네. 지금도 보시면 여기 조금 상처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는 잘 피하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이제 시간대가 그래서 너무 고파서 그릇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제가 이제 잘 못 피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제 잘못이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아이들이 먼저 공격하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장난치다가 또 그럼요. 긁히는 정도. 네, 다치는 건 다 사람 잘못이에요. 작정하고 덤벼서 물거나 이러진 네네네.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다행히 그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상처가. 맞아요. 재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피하시고 다치지 네네.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할망님은 아까 사진을 취미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일러스트 이렇게 그림도 그리세요. 네. 그걸로 엽서도 내신 적이 있는데 영화 고양이 집사 오프닝도 그리셨고 네네. 엽서를 그려서 또 판매도 하십니다. 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 사진도 찍으시는데 전시도 하시고요. 근데 판매 수익은 또 죄다 후원을 하시거나 월급을 벌어서 또 엽서 제작도 하시고 방금 말했던 대로 장난감이나 맞다따비 사느라 이게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고 하죠. 요즘 텅장. 텅장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요? 길에 살고 있는 아이들 삶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거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찾은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풍경 속에서 고양이가 고양이스러운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에 담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좀 보람되고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업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판매가 돼서 후원도 할 수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통장에는 쌓이지는 않아요. 쌓이지는 않고 이제 아픈 아이들도 생기고 또 이제 사료나 뭐 이렇게 보내는 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고양이랑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이제 한카피님하고 점장님도 그 대열에 입문하시긴 했지만 저 이제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다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망했지만 행복을 찾은 걸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이 복권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야 되나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나가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취미생활로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또 내지는 인보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탕묘를 가지 않을 때는 회사 다니는 할망님 원래 원 캐릭터 제가 본명을 또 한번 들었는지 지금 아니요. 그쵸? 네, 본명은 우리 본명을 저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부캐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요. 그쵸? 그럼 그 할망님이 아닌 원래 본명인 땡땡이 누군가로 회사를 다니는 할망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실까요? 사실 직장 그냥 고양이 때서 생각을 해본 기억이 제 기억력이 워낙 짧아서
없어서 그냥 근무하고 점 시간이 저희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이 엄청 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 다니면서 고양이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카페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예, 또 시간 중간중간 인스타에 고양이 덕질하는 고양이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퇴근해서는 뭐 아이들 챙기기도 하고 뭐 인포트 다니고 거의 최근 3년 동안은 그냥 집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생활이 돼서 네. 그렇군요. 또 그냥 하루인데도 할망님의 하루 자체에 이미 고양이가 다 스며 있어서 회사원이실 텐데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또 바로 집에 가서 쉬는 날이 네, 없을 정도로 네. 고양이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할망님 피드를 보면은 제주에 산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제주에서 보낸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이디도 또 제주방언으로 할망이라고 지으셨고 그런데 할망님에게 제주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혹시 또 제주 이주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제가 제주를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혼자서 여행할 수 있는 도시, 마을? 그런 데가 제주가 처음에 저한테 예, 왔었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붕도 너무 예쁘고 제주 돌담도 너무 정겹고 하늘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해서 좋았었는데 고양이가 많아서 좋은 게 크죠. 예, 크고 그래서 좋은 핑계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제 현실로 보면은 이제 제주에 왔을 때 제가 뭐 해서 먹고 살지? 라고 했을 때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이제 한 번씩 제주병? 네, 한 번씩 오거든요. 다들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제주에서 지내면은 아무래도 육지에서보다는 더 고양이 뒷모습만 보고 따라다닐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 있어요. 더 빠져들까봐. 네, 그냥 한 번씩 보러 가라.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가끔 만나는 거로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꿈을 꾸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도 한카피님과 동침하고 싶습니다. 모자 찾으러 오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또 그 제주뿐만이 아니라 외국 나가서도 아까 고양이 찍은 엽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네. 파란 색깔 대문 네. 앞에서도 찍은 고양이도 네. 있고 다른 나라 가면은 이제 길냥이들을 보면 네. 더운 나라 가면 이제 찐득이들이 또 너무 네. 많이 붙어 있기도 네. 하고 또 일본이나 대만 고양이들은 네.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한국 길냥이보다 좀 형편이 좀 나아 보여요. 그 친구들은. 네. 근데 여행 다녀본 곳 중에 아까 터키? 또 잠깐 나왔지만 네. 고양이들의 팔자가 가장 좋아 보였던 나라는 어디 나라일까? 우리 코로나 끝나면 그 나라로 좀 놀러 좀 갑시다. 저는 제가 간 데서는 고양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터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개 도시를 다녔는데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노점상을 시장에서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동네 고양이인 줄 알았던 고양이가 무릎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머니 무릎에. 그러더니 할머니가 막 짐을 싸는데 할머니와 같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걸 정리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다른 골목에서 만났던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노점을 하시고 이제 아이는 놀다가 퇴근할 때 이제 할머니를 마중 나가서 같이 퇴근을 하는 이런 모습이 위험 너무... 요소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사실 외국은 제가 이제 지인 통해 들어봐도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들은 외출 고양이가 일반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위험 요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지내겠죠. 그래서 사실 제주도 이제 시골 마을에서는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키우려고 또 제주도로 네. 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서 부럽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말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존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또 어떤 가게 앞에는 또 고양이가 막 한가득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퇴근할 때 셔터문을 내리고 이제 밥그릇이 있진 않았지만 사료를 그냥 쫙 정말 멋있게 쫙 풀어 세모이 주듯이 네 그렇게 던져주는데 네. 그 주변에 계신 상점들에서 전혀 뭐 인상 찌푸리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밥 주는 것도 눈치를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밥을 줄 수 있고,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고, 아이들 뭐 만지는 것도 사실은 말이 많고, 사랑해 주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게 너무 좀 속상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게 되게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외국 다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좀 길고양이들한테 많이 야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또 제주도 조금 도시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요즘에 올무에 걸리는 고양이들도 네. 많고, 사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네.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는데, 너무 진짜 약한 존재인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시골이라서 또 그렇게 도시에서 못 보는 올무 같은 일은 좀 그런 일도 있고 합니다. 또 그래서 길고양이도 가족이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라는 태그도 가끔 다시잖아요. 네네. 네, 할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 동물법도 사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앞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시나 여행은 조금 어렵겠지만 앞으로 올해 뭐 일정이 또 있으실까요? 우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 앞에 많이 계셔서 저도 이제 많이 존경하고 이제 배우면서 따라가고 싶어서 이제 작게 활동을 저는 하고 있는 정도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어쩌면 길이의 고양이들이 더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급식소를 하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밥을 여유 있게 주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주시잖아요.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생계가 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넉넉하게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속상해서 저도 사실은 지난번 전시 마지막 전시하면서 그 아트토크 할 때 제가 이제 은퇴하겠다. 맞아요. 그러셨죠. 네, 이게 좀 많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서 좀 당분간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했는데, 다시 이번에 제주 와서 이제 급식소가 있는 곳들을 이제 여러 곳도 그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엽서도 만들어서 또 부지런히 또 있고 해가지고 또 그런 데도 사료도 보내고, 보호소나 쉼터에도 지원금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낼 수 있으면 또 보내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은퇴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전시도 만약에 기회가 되고 하면 이제 아이들 삶을 알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캠페인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은퇴하신다고 하셨던 네네, 기억이 네네, 나긴 하네요. 네네. 근데 또 그림 지금 제주도에 와서도 네. 또 그리셨고 네. 하니까 그 그림들 엽서로 좀 나오고 네. 또 기회가 된다면 큰 그림으로도 네.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으로 받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원래 제 계정에서도 받고 원래 좀 게스트 계정에서도 받긴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좀 바트하게 녹음을 하느라 할망님 쪽에서 받아달라고 네. 부탁을 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네. 좋은 질문이 많이 와서 질문을 좀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초코를 입양한 온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네네. 작가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구조하시고 입양을 보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아이들을 구조하실 때나 입양 보내실 때 나름의 특별한 기준이나 유독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네. 기준 있겠죠? 구조나 입양 보낼 때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아, 제 이미지가 이런 게 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구조나 그런 관련해서도 많고. 내가 이제, 구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네, 것들. 그러거나 뭐 아픈 아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냐고 한다든지, 제가 후원금을 이제 기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어려운데 혹시 뭐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하는데, 저는 구조는 사실은 최대한 피해 가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인보해서 치료해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아이를 사실은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 만나고 지켜봐온 아이가 만약에 아프면 그때는 이제 지체 없이 구조해서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지금 맑음이 같은 경우가 네네, 많이 아프다 하면은 구조를 그쵸.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아픈 고양이를 만났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구조를 쉽게 결정을 하지는 예, 않죠. 근데 다행히도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고양이신이 보호하사 육지에서는 이제 약을 정도 주는 정도? 예, 그 정도 아이들만 있었고 제주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치료해주지 않으면 별이 될 것 같은 아이들 그런 애들한테만 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에 놓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사고로 이제 한쪽 눈이 노출돼서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가 만났거든요. 제주에.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됐는데 뭐 전화를 해봤더니 수 선생님이 그냥 두면은 이제 돌에 부딪히면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건 또 어떻게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잠깐 만났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수술을 시켰는데 사실 잘못됐어요. 다음날. 네. 또 너무 좀 속상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서 제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입양 보내는 기준은 정말 평생 가족이니까 저는 유기물을 구조한 경우도 있어서 고양이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깊은지 그리고 사람 아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이제 대화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더 관찰하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더더군다나 입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에 물론 미숙하겠지만 입양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든지 그냥 고양이 귀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면서 입양을 보내기가 이분이 힘들죠.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보내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을 좀 빨리 결정을 안 하고 기간을 두면서 기다리시는지도 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만약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이 안부도 묻고 얘 어떠냐 뭐 아니면 제가 뭐 데려갈 때는 뭐 어떤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마음의 정성을 보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평생 삶이 결정되는 거니까 신중해야 되고 맞아요. 예민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네. 보호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네.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간 것 같아요. 저도 뭐 입양 몇 번 보내봤지만 그 DM 주시는 것만 봐도 달라요. 이 사람이 잘 키울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자기가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지 글만 봐도 알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가 그 난입을 해가지고 저희 녹음 스튜디오에 나무가 들어와 있을 때 들어와서도 할망님 가방을 정말 냄새 한참 맡았어요. 가방 안에 좋은 게 들어있는지 얘야 가방을 털어도 된단다. 가방을 한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아 ILDIVOURS님께서 고양이에게 빠지게 되신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미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한 5년 네, 전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2016년? 네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고양이한테 빠지는 과정? 뭐 산 찍다가 이제 알게 됐고 아이한테 사랑을 하게 됐고 아이들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더더군다나 길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 삶을 알게 되면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미로라는 친구는 어떻게 이름을 처음 붙여주고 특별한 친구가 됐을까요? 미로는 제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원래 있던 이름일까요? 네, 처음 그죠. 예, 네, 그 동네에서 불리는 아이였고, 아파서 나중에 알았는데, 아파서 이제 사람들 눈에 많이 띄니까, 이미 유명했던 아이고, 지역 카페에도 많이 올라왔던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밥 먹다가 우연히 이제 밖에 아이를 봤는데, 너무나 누추한 몸의 상태인 거예요. 뼈가 앙상하고, 이제 구내염이 심했었는데 이제 노란 침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루밍을 못하니까 털이 다 떡져 있어서 거기에 그때 한창 낙엽이 막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때 다행히 저희 같이 밥을 먹던 제 직장 상사가 네가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구조를 하면 내가 병원비를 대줄 테니 우리 와우.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 데려가라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정말 고민을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이걸 구조를 해야 되는지 많은지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일주일 치료하고 이제 방사를 했는데 그게 뭐 아시겠지만 구내염이 한 번에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약을 계속 주려고 만나려고도 하고 했는데 워낙 얘는 야생성이 심한 아이라서 만나도 약을 잘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래서 되게 잘 먹을 때는 호전됐다가 또 악화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리가 다치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구조를 하고 병원에 보냈다가 이제 결국 제가 안아서 이제 하늘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또 네. 사진 찍다 보니까 고양이 친구들을 찍다가 또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미로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그때 미로가 이제 그때 구조 처음 구조했을 때 아이를 두 달 뒤에 바로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새끼들을 낳으면서 제가 갑자기 육묘를 갑자기 많은 아이를 하게 됐어요. 한 번에 한 새끼가 일곱 마리 갑자기 돼서 그 와중에 또 새끼를 낳았군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낳은 아이는 두 아이였는데 그 두 아이가 그 다음에 새끼를 낳은 아이가 일곱이었는데 그 동네가 되게 민원이 심하고 막 이래서 결국 이렇게 밥 주고 케어하다가 그 아이들 중에 거의 여섯은 입양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자연스럽게. 프로필을 네.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되게 의미가 있는 친구였어요. 자, 우림0912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입양 보내고 소식을 알 수 없는 아이가 있나요? 본인은 입양 보내고 연락이 끊겨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쭸는데 아까 그런 네. 까다로운 입양 과정을 거쳐서 보냈기 네. 때문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보냈던 아이들은 못 모르고 보냈던 아이들. 몰랐잖아요. 너무 네네. 몰랐으니까 처음엔 다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라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근데 다행히 그 아이들이 잘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낼 때 하나에는 파양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입양을 보내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사연 좀 많이 안타깝죠. 근데 사람의 성향이 이제 외부 사람하고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입양 자격이 없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애는 또 잘 키울 수 있거든요. 네, 애는 그러니까.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양을 보낸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연락은 뭐 자주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SNS까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보기가 어렵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잘 지내고 있기를 사실은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입양 보냈을 때 앞으로는 더 오래 이야기 나누고 이런 소통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이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분인지 보고 보내시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분은 또 조심스럽게 이제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네. 6개월 기다렸다가 하고 네. 뭐 1년 기다렸다 하고 하는데 불편하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쵸. 지금 엄청 사랑하는 동물 친구라면 그 보내신 마음도 또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입양을 보낼 때 SNS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고 아예 네. 따로 그 계정을 파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리고 뭐 몇 장 올리라 뭐 이런 건 농담처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알람을 다 걸어놔요. 저는 핫구리하고 태평이하고 네. 캐롤이가 맨날 진동으로 보면은 그 친구들 인스타 네. 알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 걸어놓는데 그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트 눌러드리고 네, 네. 그게 저는 그게 AS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럼요. 그게 책임지고 계속 언급해주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이미 보냈으니까 잘 네. 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갑자기 고민 상담같이 돼버린 것 같은데 다른 분 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APRIL 뭐 귤인 것 같아요. 네.
에이프릴 귤님께서 여쭈셨어요. 어느 날 고양이에게 선택받아서 길냥이를 가족으로 맞이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게 뭔지 마음의 준비부터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 여쭈셨는데요. 이분은 뭐 갑자기 이렇게 묘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내가 꼭 드려야지라고 마음 먹었지만 네. 뭐 샵에 가서 사는 건 요즘 없으니까 네, 어느 날 길냥이한테 간택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분이 그 저랑 이제 오랜 인친이고 제가 이제 아픈 아이들 뭐 학원 할 때 항상 후원도 보내주시고 제품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인스타를 봤을 때는 강아지를 키우고 계세요. 캐롤이라는. 근데 이분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음악을 멜론에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에이프릴, 진짜요? 에이프릴이라고 검색하면 들을 수 있거든요. 이분 에이프릴이면은 그 시카한테도 노래를 한번 줬던 분 아니신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익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 일단은 캐롤이한테 고양이 가족도 괜찮은지. 캐롤이가 시카 쪽에서 온 이름 같아요. 아 그래요? 그쪽에서 인보하던 거를 받았던 캐롤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롤이한테 먼저 고양이 가족 괜찮은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입양하더라도 이제 성묘 같은 경우는 개하고 합사가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입양 전에 이제 아기 고양이를 임시 보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롤이가 어느 정도 잘 지내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하고 이제 고양이가 합사하는 과정이 이제 고양이하고 합사하는 과정하고도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어요. 수의 선생님들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미리 보시고 그리고 길에 살던 고양이도 이제 집에서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대부분 잘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물론 양박해긴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짧고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밖에 환경처럼 이제 아이들한테 수질 공간 잘 만들어주고 숨을 공간 만들어주고 장난감으로 사냥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콘텐츠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먼저 있던 캐롤이가 네네네. 가능한지 그래서 인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외에도 좀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이랑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제가 빼고 질문을 드려서 네.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 네네. 좀 하고요. 뭐 보셨던 게 있어가지고 혹시 답변을 준비해온 게 있을까요? 일단 그냥 가볍게 우리 매실이 역변에 대해서 이 어머님께서 제가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은 이제 네. 다룰까 하다가 매실이란 친구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네네.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매실이는 입양을 보낸 친구인가요? 네,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서 원래는 살기 힘들다고 한 아이인데 이제 잘 케어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나무 이상으로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다고. 네.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 예쁜 아이 처음 봤거든요. 애기라고 하더라도 눈을 감아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인형 같아서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잘 살아났고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산에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 이제 외모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고양이도 양춘기를 겪으면 네. 변화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매실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놀리셨어요? 대열에 들어갔는데 뭐 옆변화면 좀 어때요? 살려고 건강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컷답게 성장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매실아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매실이의 역변도 괜찮다. 네. 건강하게만 네, 자라나오. 우리 나무도 그러면 그 양춘기는 언제 오는 거죠? 나무는 조금 그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고비를 넘긴 건가요? 제가 좀 수컷이 특히나 이제 역변을 많이 하는데 나무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괜찮을 것 같네요. 이미 양춘기는 그럼 어느 시점에 오는 거예요? 충성화 보통 고 시기? 그 시기쯤 지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얼굴을 보면은 애기 얼굴 많이 없어지고 어른 얼굴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는 다행스럽게 정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나무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는 니나기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그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토, 우리 할망님도 구입을 해주셨었는데 질문을 하나 뽑아서 여쭈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시는 분들 말고 또 할망님만을 위한 질문을 좀 봤는데, 길냥이 식당을 운영 중인 사람들을 이제 타겟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당신, 동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할망님도 그 사시는 곳 주변에 길냥이에게 밥을 주나요? 저는 이게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나는 아이들만 주고 있고, 고정적으로 밥 주는 거는 지금 해주시는 분들이 잘해주고 계셔서 사료 지원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지금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쥐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밥을 주고 있다. 쥐와? 네. 그래서 쥐와 살 건가, 고양이와 살 건가 이런 생각을 물으면 사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밥을 못 주게 하면 동네에 이제 쥐가 들끓고 있다는 기사가, 못 주고 있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양이가 이제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제 개체수가 중성화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쥐가 마을에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밥을 안 주면 쓰레기 봉투도 뜯잖아요. 맞아요. 저는 쓰레기 봉투 뜯는 것도 지저분해서 싫다. 그래서 밥을 준다. 밥을 주면 쓰레기 봉투도 뜯지 않는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걸 얘기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옆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양이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니까 고양이들 밥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양이들은 이제 밥을 주면은 밥을 먹고 조용한 데 가서 자잖아요. 근데 밥을 안 주면 돌아다니고, 고양이들끼리 또 영역 싸움도 하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모습이 더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 이제 고양이 숫자가 늘지 않도록 밥을 주면 항상 중성화는 같이 수반돼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화도 열심히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 맞아요. 중성화 수술을.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보낼 거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밥도 먹고, 중성화 수술도 하면 이제 싸움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울음소리도 안 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싫어서 저는 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서.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좀 통하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네. 또 맞아요. 뭐 어떤 특정 성별을 뭐 네. 지목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네. 담배를 거기다 끈다든지, 맞아요. 발로 차고 다닌다든지, 뭐 거기다가 아예 못 먹게 뭐 다른 해로운 걸 넣는다든지, 네.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아셔야 될 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벌금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전과처럼 남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 이제 범법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대화가 통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그 저희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합법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모르고, 아 그런가? 내가 그러면서 막 숨어서 다니고 막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뭐 미움을 그럼요. 살 필요도 네. 없으니까 네. 그냥 다들 이걸 듣는 캣맘, 캣데디 네. 분들 좀 몸을 사리면서 네. 동물 친구들을 잘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할망님은 할망님한테 그 뭐 도움을 받는 컨텐츠가 있으면 네. 아니면 또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네네. 있으면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책이든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보다 고양이를 반려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양철님, 그 김명철 수의사님이 쓰신 미양철의 묘한 진료실, 이 내용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입양 보낼 때 많이 선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키울 때 그런 백과사전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도 많이 더,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꼭 제가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텐츠로 보통 유튜브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포털에서. 근데 그런 거보다는 요즘에 유튜브에 수희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콘텐츠가 정말 많아요, 영상이.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으로 뭐 아이 사료, 뭐 치주 질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현철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나은진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에서도 필요한 것만 봐요. 다 계속 구독하면서 보기는 힘들고 맞아요.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게 되는 콘텐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게 돼서 그냥 사람들이 올린 글보다는 그런 게더 신뢰가 되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밥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 삶이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하연 작가님께서 쓰신 책도 있어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 책 제목을 세 가지, 일단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을 홍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홍보하셔도 됩니다. 네. 아이들 삶을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콤마 나는 이라는 책이, 책은 책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아, 저 읽었던 적 있는데, 네. 그거. 그거 그리고 오열하면서 읽었는데. 네. 그리고 어느새 너는 골목을 닮아간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밝은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그 제목만 들어도 지금 확, 그쵸. 확 왔는데, 그 읽었던 기억이 나서. 네. 맞아요. 아, 그 작가님이시군요. 밝은 책,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를 완독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보다가 덮고 보다가 덮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상 제가 뭐 책방에 이렇게 사인 받아서 이렇게 꽂아놓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을 기록을 하신 맞아요. 거라서 한 번쯤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힘들면은 그냥 힘들 땐 보지 말고 그냥 한번 감성이 막 그렇다 막 이럴 때 한번 그냥 이분이 봐주시면. 그 네. 남자분이신가요? 작가, 남자분이세요. 그쵸? 네. 저도 그 아까 두 번째 제목이 뭐죠?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네. 그거를 제가 그 송이 씨한테 제가 선물을 했던 적이 아, 있는데, 네. 작가님이 남자분이셨던 게 기억이 네, 나고, 맞아요. 정말 그건 이렇게 좀만 펼쳐봐도 눈물이 많이 나니까 정말 네. 좀 많이 기분 좋으실 때 네, 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또비 오는 날 너무 울고 싶다. 그럴 때한 번씩 보시고요. 너무 위험한 책이긴 한데, 그래도 네. 좀 보셔야 되는 책들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은, 그냥 남들이 쓰는 그런 경험담 같은 것보다 그냥 수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올려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또 병원 가기 전에 내지는 뭐 입양하기 전에 임보할 때 그런 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게, 팟캐스트 저희 니나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저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는데, 이 팟캐스트가 사실은 운전할 때나 아니면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때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듣기 좋거든요. 근데 그, 아까 그두 수의사 선생님이 진행하는 캣토피아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유익해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 유튜브에 없는 콘텐츠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영양 전문 수의사 선생님을 초대를 한다든지, 치과 선생님을 초대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저희가 궁금하고 그두 수의사 선생님도 궁금한 내용을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되는 알짜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제목이 어차피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만 들으셔도 괜찮아서 저는 만약에 난독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 팟캐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캣토피아. 네네. 네. 저희도 손님 중에 그 수의사분이, 영양학 하시는 수의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모시겠다고 얘기를 아, 하셨는데, 좋죠. 캣토피아에 질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그 수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셔봐야 될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른 분에게는 이제 뭐, 반려동물과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라고 했는데, 할머님께는 질문을 좀 바꿔서, 또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는 건또 싫어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고양이를 또 구조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예상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첫 번째는 세상에 아픈 고양이를 모두 구할 수 없는데 그런 아이를 마주했을 때 이 아이를 꼭 구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담대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 보호하고 입양 보낼 때까지의 절차랑 그런 시간이 꽤 들고 그다음 비용까지 모두 책임을 다할 마음가짐, 책임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대할 수 있는 친구. 예,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할망님 곁에는 언제나 좋으신 분들이 할망님처럼 좋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할망님은 구조하시는 네. 분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네. 남고 싶으실 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픈 애들이 눈에 안 띄기를 건강하기를 또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살기를 네. 바라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고요. 네. 네. 할망님에게 고양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 사랑할 친구 인 것 같아요. 평생 사랑할 친구.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존재? 예. 좋습니다. 원래 저희가 음성 편지를 보내는 시간인데 또 할망님은 누구 하나를 지목할 수는 없으니까 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아이의 이름이 있다면 불러주시고 메시지를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있을까요?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새 아이거든요. 네네. 다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하셔도 됩니다. 새시면 네. 얼마 안 되네요. 네네. 새 아이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바람씨, 너를 만난 지 2년이 넘었잖아. 처음에는 골목에서 바람아 부르면 자고 있다가도 어디선가 달려나와줬잖아. 근데 요즘은 오래 불러도 안 나오더라. 누나가 왕복 2시간 거리를 가는 건데 종에 다녀도 못 만나고 가는 날에는 많이 속상해. 그래도 다른 누나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 잘하고 있어. 칭찬해. 사실 조금은 섭섭하긴 하거든. 근데 네가 밥 잘 사주는 다른 누나 만나서 바람난 거 아니까 바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바람나는 것도 같은데 누나는 괜찮아.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건 아니고 네가 여러 누나 만나서 있다는 소식 들으면 되게 안심이 되거든. 그래서 밥은 굶지 않을 거고 네가 좋아하는 궁디 팡팡도 실컷 받을 거니까 앞으로도 바람나는 거 눈 감아줄 거니까 지금처럼 누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애정을 보여주면 좋겠어. 알았지 바람씨.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우리 바람이는 아프지 말고 꼭 늙어서 죽자. 그리고 우리 제주의 방파제에서 살고 있는 맑음이 얼굴도 왕크고 발도 왕크고 젤리까지 오동통한 사랑하는 맑음아, 네가 짧은 다리로 흰 손바지 입고 도도도도 달려올 때면 누나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 태풍이 올 때도 방파제에서 비바람 다 맞고 사람을 기다리던 3개월 꼬꼬마였을 때 누나가 너무 속상했어. 그런 내가 누나 가슴에 박혀서 더 시간 내서 오게 되고 너보러 하루에 두 번도 만나러 가고 그랬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마을 안으로 주로 생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맑음이에 대한 사랑으로 방파제에서 다른 친구들도 구조를 하게 됐고 급식소도 생겼는데 요즘 횟집에 회에 푹 빠져 지내더라. 근데 사장님께서 너 방어회만 먹는다고 편식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회가 아무리 맛있어도 영양이 부족하니까 급식소에 있는 영양제 타서 있는 사료 꼭 먹어야 돼. 그리고 매일 차 타고 사료 채워주러 가는 책다방하고 언니 옷장 언니들 마음 생각해서라도 꼭 먹어. 알았지? 그리고 최근에 너도 바람이 제대로 난 것 같더라. 누나는 괜찮아. 얼굴 큰 애들은 꼭 바람이 나더라고. 예쁜 누나, 밥 잘 사주는 누나 만나서 신나게 놀고 맛있게 먹고 항상 차 조심, 사람 조심 하고 안전하게 다니길 바래. 우리 맑음이도 꼭 아프지 말고 늙어서 죽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미로야, 네가 길에서 네 삶이 험난하고 아팠어서 언니가 네 유골함을 제주로 옮겼잖아. 여기 제주도에서는 청보리밭
곳도 보이고 먼 바다도 보이잖아. 네가 정말 쉬었으면 좋겠어 데리고 온 건데 지금 너무 평안하지. 언니가 자주 바로 보러 가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해. 가끔 청순밖에 네 앞에서 눈물이 터지지만 점점 눈물이 줄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면 좋겠어. 언니가 많이 미안해. 그리고 최근에는 네가 있는 곳에 천방지출 레오를 내가 입양을 시켜서 많이 시끄럽지. 한참 애기니까 손주 재롱 본다고 생각하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시간 되면 레오한테 할망 언니 물지 말라고 좀 전해주고 우리 예쁜 미로 언니가 많이 가장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쭉 0번일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밉다고 마중 안 나오면 안 돼. 나중에 꼭 언니 마중 나와주고 언니 안아주면 좋겠어. 사랑해. 다 끝하셨을까요? 네. 미로가 정말 특별한 친구였나 봅니다. 목소리가 촉촉하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이실지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말들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스스로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리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가지셨기를 네. 바라면서 또 오늘은 할망님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길 위에서 고양이들을 내 새끼처럼 돌보시고 또 구조하고 입양 보내서 새 삶을 선물해 주시는 할망 작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내 새끼와 함께 사시겠지만 간혹 내 새끼를 먼저 보내 지금은 반려동물이 없거나 또 늘 함께하고 싶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할망님처럼 길이의 생명을 돌보고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분들 덕분에 동물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새끼가 없어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곁을 지나는 동물 친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할망 작가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가님 또 긴 시간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0회는 서쪽에서 그린이 제주를 운영하며 지내시는 순구, 살구, 탱구, 방구의 집사님을 만나 뵀었죠. 인스타와 팟빵 등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양구 언니님께서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매번 니나기 방송에서 눈물을 주룩하며 듣다가 듣는 내내 행복이 전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책으로 읽고 또 니나기 덕분에 방송으로도 듣고 즐거웠습니다 하셨어요.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을 울리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듣고 울었다는 그 후기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편은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행복하게 들으셨다는 댓글이 정말 많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눈물 대신 웃음이 많이 나는 방송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두진이짱님께서도 팟빵에 남겨주셨습니다. 한카페님 말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들으면서도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즐거웠어요 하셨습니다. 말 잘한다는 칭찬 너무 감사하고요. 취미생활이라 이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 잘하는 기술로도 돈을 벌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 기업에서 크라 같은 거 할 때 모더레이터 사회자로 섭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출연자셨죠. 19회 출연자 지수인님께서도 주라님 인스타에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서비님 팬입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서비님 팬이 참 많다고 했는데 서비님이 안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서비님은 방구 이름으로 삼방구 이름으로 인스타를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좋은 영상도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이미 뭐 팔로우하고 있겠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팔로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드벨님께서도 주라님 인스타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눈물 나게 행복해 보이세요. 공시생이라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요즘 마음이 지옥인데 팟캐스트 듣고 잠시나마 힐링했습니다. 저도 행복을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앞으로도 그린이네 모두 건강하시길 하셨습니다. 주라님
네, 편을 보면서 행복은 곁에 있고 또 그걸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공시생 여러분들 또 바쁜 시간 쪼개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신 곳에서 또 힘들지만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또 영원한 불행 같은 건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지 땡땡땡님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하고 있거든요. 순살탱 팬입니다. 방구도 사랑해요 하셨어요. 저희 니나기는 격주 수요일 오전 8시에 팟빵에 가장 먼저 올라가고요. 그 조금 뒤에 팟캐스트에 올라갑니다. 팟빵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등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냥 가입을 안 해도 청취는 가능하긴 하십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아이폰 유저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나기를 듣고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서 방송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캣빵 받으실 분은 두진이짱님, 호흡으로 탐나생활 책과 할망님 엽서 받으실 분은 윈드벨님, 캐치스틱 받으실 분은 지수이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할망님께서 보내주신 킥을 들으면서 21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2회 방송은 토산리에 사시는 제주의아님 내외분을 모셔서 반려견 서리와 또 뒷마당에서 챙겨주시는 길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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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씨! 초코씨! 소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풀어줘요? 엉, 그랬어. 풀어줘요. 맘마도 먹고 약도 먹었어? 그랬죠. 이제 풀어줘요. 알았어. 풀어줄게요. 레기.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귀여워요, 레기.